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시장의 전략들 오늘 숨어 있을지 오늘 이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주제 보게 될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 증시 좀 부진한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의 선택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이 또 국내 증시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어떤 종목들을 팔았을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급등급락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뭐또 이제 정책 수혜주로 또 저출산주가 또 반짝 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테마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언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 증시가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좀 합당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를 좀 주목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은 한국 시장의 메리트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증시의 규모에 비했을 때면은 훨씬 우리가 이제 자금의 유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의 탄력은 높습니다만 그 유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주가의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투기장의 역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횃불을 지핀 사건이 있죠. 즉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제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이탈하겠다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밸류업조차도 아무것도 이슈가 없는 이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는 있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좀더 변동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처럼 이제 변동 장세로 전환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은 여전히 투기장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1년, 2년, 3년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쥐기가 쉽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럼 이런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무엇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변동성 자체를 축소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뭐 어떻게 보면 말이 쉬운 얘기지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변동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이 좀 약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급등급락이 반복되는 형상이 많았습니다. 왜? 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수혜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마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의 성장이 뭐 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재밌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지난 6월 10일에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시총 1위까지 탈환하는 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엔비디아를 향해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봤더니 삼성전자였다고 합니다. 아, 네. 삼성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7,700억가량을 순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순매도, 한미반도체도 1,900억, 제이시스 메디칼이 1,600억, 그리고 현대차 1,349억을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 봤을 때 순매수 1일 현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큰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좀 까닥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좀 네.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20일 이전부터의 그러니까 순매수를 이제 누적 순매수를 좀 보신다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장기 투자를 고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나라고 봤더니 지난 16일 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ISA, 즉 우리나라의 금투세 도입을 우려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ISA 종합계좌에 대해서 지금 해외 ETF 비율이 국내 ETF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네. 미국 시장, 제가 투자자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께도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을 겁니다. 미국 시장 투자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채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럽니다. 아, 미국 시장 근데 어려워요.
어떤 기업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투자는 똑같습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도 미국 시장을 도전하십시오. 미국 시장 변동성도 더 좋습니다. 유동도 좋습니다. 펀더멘탈 좋습니다. 얘기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분들이 ETF 하더라도 국내 ETF, 펀드 하더라도 국내 펀드 이렇게밖에 안 했었는데 네.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한국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 ET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 주식 실제로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순매수가였던 종목은 아니나 다를까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3억 1,500만 불을 매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좀 재밌습니다. 두 번째로 순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은 게임스톱입니다. 아, 네. 밈 주식 아닌가요? 그렇죠. 네. 게임스톱인데 이것만 벌써 6,699만 불이고요. 3위가 브로드컴인데 3,700만 불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게임스톱이 브로드컴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의 순매수를 불러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2020년도에 로빈후드 사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개인투자자들이 그때 이제 기관과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이거 무조건 박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그동안 당한 게 서러워서 안 되겠다. 너희도 혼나봐라 하면서 강력하게 게임스톱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로빈후드가 오히려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다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역대급 최악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스톱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매수에 몰린 이유는 뭐냐. 이때 당시 게임스톱 사태에서 주축이 됐던 슈퍼개미가 있습니다. 이 슈퍼개미가 자기가 지금 현재 내가 게임스톱 얼마나 갖고 있다. 이거 다 공시를 해버렸죠. 네. 자기가 얘기를 해버린, 떠벌려버리고 난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 공매도 마음에 안 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대응 방법을 할 건 없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주체를 중심으로 몰리게 되니까, 아, 그래? 어차피 공매도다? 그럼 나 변동 자신 있다. 그러면 게임스톱 사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 자체를 보고 내가 유동량을 주목을 해서 거래량을 주목해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조차도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성장성을 봤을 때도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 이번에 이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떠나간 사람과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로 데려온 사람의 수가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515명 떠나갔고 네. 엔비디아가 278명 떠났다. 데려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결국 GPU 시장,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을 비롯해서 결국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인력 유출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양호한 수준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12명 왔는데 89명이 엔비디아로 떠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엔비디아에서 유치를 못했는데 38명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면 지금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인력 전쟁까지도 확고하게 터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개인들이 알면 알게 될수록 뭐야 이거 한국 시장 결국에는 이거 해봐야 어차피 미국 시장 눈치 보고 하는 건데 미국 시장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장 그럼 다 끝장났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뭐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었죠. 네. 자,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 과열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을 때는 과열입니다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버블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버블인지는 조금 헤매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즉 우리가 이 과열 시장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메리트가 저렴해지기를 바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일단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좀 주가 밸류에이션 나왔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개인 투자들이 나가줬네 이때 매수를 했다는 거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주요 육성 산업들 성장 산업들은 아직까지 기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벤트성에 주목을 하신다는 겁니다. 반짝 상승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서 단기적인 차익도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신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인터 배터리 데이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점상 시크릿 때도 제가 좀 간간히 말씀드리면서 6월 달에는 2차 전지 한번 반짝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때 종목별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 실제로 에코프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배터리 이후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몇 개 PNT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 전부터도 주가 계속 상승 견인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거 저희 원래 하던 거 이거고요. 헝가리 공장 이제 돌립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얘기할 게. 근데 뭐 아까 제가 뭐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소재도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외국인들의 눈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 이 이벤트를 주시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호도가 됐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대비해서 어느 부분들이 더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3대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비중들보다는 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났던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서 또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방안으로 운영하셔야지 어떤 종목이 무조건 따따상 간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네. 방어 전략의 구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기업이 아닌 정책 같은 이 대외 변수들이 시장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국내 시장인데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의 이탈도 커지고 있고 이 잘 가는 외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투자자분들까지 함께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국내 시장에서 이벤트라든지 산업을 중심으로는 선별화 속에서 몇 가지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또 함께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대표님? 일단 첫 번째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KN솔이 있습니다. 네. KN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이제 계속 개최를 하면서 미국에도 개최하고 이번에 또 이제 한국 그리고 또 일본까지도 좀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KN솔은 사실은 이제 액침냉각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액침냉각이라는 부분들이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진출하는 기회 자체는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액침냉각 전부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입니다. 그러니까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객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뭐 총 현재 클린룸 수주가 뭐 7배까지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뭐 작년도부터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들 나오고 시설 설비 확충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KN솔의 실적은 안정적이다가 가장 큰 강점이고요. 네. 이 KN솔의 실제 이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게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연간 매출액이 4,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인데 네. 오히려 주가 자체는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덜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는 이제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2026년도까지 이 액침냉각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고 제시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액침냉각에 대한 의존율은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026년 되면은 53%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기 때문에 즉 두 배 이상의 시장성의 성장성을 주목했을 때면은 이 KN 과 뭐 GST 같은 기업들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G전자가 특히 공조 시스템으로 급등했다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죠.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2% 3%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제한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KN솔 아무래도 산업 쪽에서 또 선별화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겠죠. 액침 냉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클린룸까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지성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빠르면은 다음 달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이제 거의 네.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아까 앞선 코너에서도 뭐 금산 전문가님께서 뭐 한전 기술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원자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모듈로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네. 오히려 기존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부진한 면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오늘도 실제로 기사가 나왔죠. 이제 태국의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개코원 발전소에서 이제 이 700메가와트급의 어마어마한 발전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암모니아를 약 20% 정도 이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태국 면
면적의 4분의 1을 삼림화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의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면은 이 두산 LNG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냥 원전 쪽만 있지는 않다라는 걸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존의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리고 화력발전 이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잡고 있는 게 두산 LNG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시장에서는 이 원전 쪽 수주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으로 19,000원선 이상을 돌파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엔진 설계까지도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 두산 엘리베이터의 주가는 24,000원까지는 조금 더 높여보셔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만 오늘 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7% 정도 상승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지 전략의 일환으로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뭐 태양광 관련 기업들 조금 분할 매수 매도하셔서 좀 매수해보고 그러니까 일진일퇴를 좀 반복하시는 방안으로 좀 수익을 보전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들어봤는데요. 원전 외에도 천연가스라든지 화력발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서 또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마지막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는 사실 자동차 쪽보다는 방산 쪽으로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작년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8월 29일 날 이날은 이제 저위험 권총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했지만 실제 정부에서 저위험 검천탕 사업 거의 무산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S&T 모티브를 소개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지금 현대차 타이틀만 걸리면은 다 올라가죠. 오늘도 LG전자가 뭐 현대차향 이제 부품, 어제 오늘도 뭐 LG전자가 뭐 현대차향 부품들 납품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5%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현대차 쪽에서도 현대차에 마찬가지로 구동형 모터 이게 이 구동 엔진 모터도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게 S&T 모티브고요. 특히 이제 해외 고객사에서는 또 GM과 포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수의 기자재를 또 GM향 매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북미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너럴 모터스향 수익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S&T 모티브가 지금 이제 현재 실질적인 매출도 작년에 이제 뭐 물론 방산 쪽 부분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자동차 부품 매출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 S&T 모티브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커브아웃을 시작을 하면서 이 방산 쪽 분야를 이제 별도로 좀 분리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대우정밀, 그러니까 우리가 K2 소청 만들던 이 대우정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분할을 시켜서 이제 뭐 추후에 상장을 시킬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매출은 정유화학 및 석유 쪽, 화학 쪽 부분들이 훨씬 매출이 큰데 그렇죠. 네. 주가는 2차전지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인지를 하고 기업의 본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희석된 부분들을 조금 이탈하겠다는 의미에서 커브아웃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안정적 실적을 주목하신다면은 S&T 모티브도 단기적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으로 일단은 매출이 더 있는데 방산과 관련해서도 커브아웃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S&T 모티브까지 저희 오늘 세 가지 종목들 함께 또 살펴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약간은 힘들고 답답한 국내 증시에서 탈출구가 될 만한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